스포츠 대화에 그 내가 서서 주님 하신 행적 따라서 그 길을 이루리라. 두 손 높이 돕니다. 다 같이 쳐서
복종이 주께 바뀌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세상과 나는 밭보다 또 두속한 주간 이곳이 나의 안정이요 이곳이 나의 산속이세 나사 귀한 영생 주님이야 약속 따라서 익숙한 구하오니 주여 내게 오소서 또 있어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너편에 떠올라 귀한 친구가 내게 밝히오니 나 힘을 다하여 죽게 간 하나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님께 간지 내게 이만이 원대 불교에 온종이 살려서 내 영혼의 힘을 밝혀놨도다 무대의 소나기 지금 걱정이 구원의 큰가 불러 잡고 헤쳐서 내 주화 보는 것으로서니 나 지금은 내지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간지에게 희망이 온몸의 불교에 온종이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하리라 우타고 덩치를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의 수십 개 기업을 경영하는 한 회장님과 그분의 초대로 오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찬을 하는 동안에 이분이 저에게 하는 내용이 다음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에게 다섯 자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섯 자녀가 있는데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자녀가 셋째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은 나머지 넷째 자녀보다 더 귀하고 더 사랑스럽고 가장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전부를 이 셋째 아들에게 다 물려주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다 평범합니다. 똑같이 평범하게 사는데 평범한 사람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지만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가 있듯이 교회 안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시대별로 특별하게 평범한 사람 가운데 도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는 노아 한 사람을 썼습니다. 아브라함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이삭 시대, 야곱, 요셉 시대, 모세 시대를 거쳐오면서 각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5년 한 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포괄적으로 믿음의 종합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모델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오늘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으면서도 주여 나도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에 가면 국회의사당 정문을 들어서면 그 현관을 들어서면 메노라라는 금속판으로 만든 어떤 사람의 얼굴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남자도 아닌 라헬이라는 야곱의 부인이 얼굴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에 한 여인의 얼굴을 걸어놓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말해서 유대 민족은 이 라헬을 국모로 여기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그 여인은 가장 존경하는 그런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 사이에 가장 존경하는 여인이 라헬로 그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헬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야곱에게는 네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네 명의 부인 가운데서 유난히 사랑하고 야곱의 마음을 다 빼앗아간 사람 그는 라헬이었습니다. 7년 종살이에서 이 여인을 얻으려 했고 다시 7년 종살이에서 14년을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14년을 종살이해서 처가살이해서 이 여인을 얻었습니다. 그만큼 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의 심정을 아가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4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과 술람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이 아가서 내용은 다음 같은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가서 4장 9절에 나이 누이 나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다 빼앗았구나 이렇게 기록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 신랑이 신부 술람이를 향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술람이 신부에게 솔로몬 왕이 마음이 다 빼앗겼습니다. 마치 라헬에게 야곱 마음이 다 빼앗긴 것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분명 하나님이 특별하게 서시는 주님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는 그러한 성도 중에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성경은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어떤 분은 라헬이 성경은 곱고 아리답다고 하는 이 표현을 가리켜서 굉장히 외모가 절세 미인이었고 너무 아름다웠다는 자꾸 육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영적 사건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물론 육적으로도 라헬이 아름다웠을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 믿음이 아름답고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그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도 오늘 똑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참고로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신약 성경 27권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떠나시고 난 후에 33세를 일기로 감람산에서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위해서 제자들이 보고 그리고 느낀 그대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람들 각자가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이 다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기록했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구약 성경밖에 없었던 이 성경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경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구약을 볼 때 예수님으로 보여야 되는데 예수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창세기는 오늘 소개드린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세는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서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곱과 라헬의 러브스토리 사랑 이야기는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의미하고 라헬은 오늘 성도, 신부되는 성도 여러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도의 사랑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마음 다 뺏겼습니다. 이 시대도 예수님께서 예수님 마음을 다 뺏어가는 그러한 성도가 있습니다. 대단히 연애하는, 연애라 말은 간절하게 짝사랑하는 이 야곱의 마음을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헬에게는 특별히 일곱 가지가 특징이 있었습니다. 일곱 가지 특징 가운데 첫 번째가 창세기 29장 9절을 보게 되면 처음 라헬이 야곱을 만날 때 장면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양을 치다가 야곱을 만났습니다. 오늘 양은 복음서로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이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양은 오늘 성도 여러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을 칠 때에 야곱 만났습니다. 오늘 친다는 뭘 말합니까? 목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관리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지키는 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성경 한 군데 이 사실을 보면서 한 사람을 또 기억하게 됩니다. 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나를 통하여 다윗에게 모든 나의 뜻을 다 행하리라.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15살 때에 역사를 보게 되면 그가 이제 하나님께 선택받게 되었고 이스라엘 2대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귀족 출신입니까? 아니면 자기 집안에 재산이 많습니까? 아니면 세상 학문이 많습니까? 하늘에서 무슨 불을 끌어내렸습니까? 능력을 행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저 베들레헴에서 길에서 양치는 소년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보셨길래 내가 다윗을 만나니 벌써 다윗을 부르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뭘 보셨을까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한 가지 단면을 찾아가 보면 사무엘상 17장 2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 사실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이 소년 다윗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통치자가 누구냐면 초대왕 사울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왕이 사무엘상 17장 2절을 보면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서 군대를 모아놓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거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에서 사무엘상 17장 15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라에서 베들레헴까지 왕래했다 그랬습니다. 소년 다윗이 엘라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왕래한 것은 학자들이 지금도 거리를 측정했더니 약 23km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지형이 그런 지형이 아닙니다. 가도 가도 끝없는 사막입니다. 이 지구촌에서 가장 열사의 사막이 중동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23km면 약 60리길입니다. 왕복 120리길입니다. 왕래했다 그랬습니다. 엘라에서 사울이 있는 곳에서 베들레헴까지 왕래를 했는데 120리길을 원어에 보게 되면 왕래란 말은 쉴 사이 없이 오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사막을 가로질러서 보통 폭염이 30도 많게는 60도까지 오르는 이곳에 사막을 가로질러서 계속해서 오고 가면서 뭘 했습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양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양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지켜보셨습니다. 지켜보시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책임감이 강하고 그렇게 충성스러운 성실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그 양의 관심을 둔 아버지의 양의 관심을 둔 이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 양입니다.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내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목자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정에 돌아가면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 자리는 그 몇 식구 안 되는 내 식구를 돌보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 자리입니다. 교회에 오면 어떤 자리입니까? 직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역장 직분을 받았으면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이 있습니다. 이 양들을 돌봐야 됩니다. 양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어느 정도로 돌봐야 됩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죽기까지 그 양을 사랑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그건 기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는 철저하게 지금까지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주셨겠지만 2015년은 내 가정을 내게 맡겨주셨으니 내가 아버지의 자리에서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의 자리에서 어머니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가정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굉장히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야곱을 만나듯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교회는 더구나 더 중요합니다. 내가 내 양이 아니라 아버지 양입니다. 여기 목사의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도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게 맡겨준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떤 구역장은 게으르고 관심을 두지 않는 구역장은 잘못 세워놨더니 성도 다 잃어버립니다. 이 구역장 한 사람이 잘못 세워가지고 성도가 이단한테 끌려가도 전혀 무방비 상태입니다. 전혀 하루 종일 기도 한마디 해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목자는 만난 양은 불행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양을 치는 오늘 나이를 보고 야곱과 만나게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어라.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하게 살피라는 것입니다. 구역장이나 조구장은 올 한 해는 내게 맡겨진 구역 식구들 그들에게 전화 한 통화라도 하게 되고 그들의 몸이 어떤지 가정사정이 어떤지 이런 것은 알면 항상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늘 거기에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는 것은 소는 일꾼입니다. 소는 죽을 때 주인을 위해서 가죽까지 살까지 뼈까지 다 주고 갑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일하는 소 같은 일꾼에게 마음을 두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우물가에서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우물에 왔을 때에 라헬이 야곱을 만납니다. 혼자 온 것이 아닙니다. 양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의 양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나중에 부인된 레아나, 실바, 빌하라는 세 부인의 모습은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 한 사람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라헬이 아버지의 양들을 우물로 데려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물을 찾는 사람은 왜 찾습니까? 금덩어리를 구하기 위해서 갑니까? 아닙니다. 우물 찾는 사람은 물을 구하러 갑니다. 이 물은 두 가지로 성경은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32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교훈과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은 내리는 비라는 것입니다. 비는 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사실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을 말씀하시기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오늘 말씀은 물로 비유하는 것은 말씀을 듣다 보면 내 더러운 영육의 모든 죄가 다 씻겨 내려갑니다.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샤워를 할 때 때가 씻겨지는 줄 모르고 다 흘러내려갑니다. 똑같습니다. 내 영혼의 더러운 때들이 말씀을 듣는 순간 깨끗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또 한 가지,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말씀하시면서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물은 또한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을 두 가지로 영적으로 뭘 비유합니까? 말씀과 성령. 우물을 찾을 때 물을 찾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 성전에 우물이 있어서요, 성전 안에 샘이 있습니다. 거기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만 흐른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교회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라헬이 양떼를 몰고 우물로 왔다는 것은 오늘날 복음적으로 교회에 와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입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은 주님 마음을 빼앗는 오늘 라헬 같은 신부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4절을 보면 이 라헬이 한 일 가운데 언니 레아가 어느 날 언니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루벤 큰아들이 합판체를 가져왔습니다. 이 합판체가 뭐냐면 최음제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흥분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성욕을 자극시킵니다. 그리고 이 불임증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먹는 약초입니다. 참고로 더 소개해드린다면 민들레꽃 같은 노랗고 하얀 그런 꽃을 피웁니다. 근데 이런 꽃은 저 황무지에 여기저기 구하기가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것을 어머니에게 주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보던 라헬이 그것을 뺏어버립니다. 남편을 주면서까지 뺏습니다. 그걸 달라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라헬에겐 자녀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아, 라헬이 그것이라도 먹고 자식을 가지려고 했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라헬이 그 합판체를 먹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은 다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0장 14절에 언니 레아가 가지고 있던 합판체를 빼앗고 난 후에 바로 이일 이어서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라헬이 기도를 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주셔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레아 같은 사람은 합판체를 먹고 자식 가지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이 합판체 먹는다는 것은 약초 먹고 임신하고 싶습니다. 약초 먹고 남편의 사랑받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것은 뭡니까? 인간 방법, 인본주의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라헬은 어떻게 하냐면 오늘 성경 보게 되면 창세기 30장 22절에 요셉을 낳을 때 들으셨다 들으셨다 말씀합니다. 뭘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라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대조됩니다. 한 가지는 레아는 육적인 방법으로 자녀 갖기 원했고 라헬은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갖기 원했습니다. 누구 기도 들어줍니까? 바로 영적인 것을 택한 라헬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요셉을 주십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태어났을 때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엔 각자가 하나님 주신 자녀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자녀를 키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부모는
이 자녀를 세상 방법으로 키웁니다. 마치 대아처럼 인본주의, 인간 생각으로 약초 먹고 자식 갖고 싶었던 이 레아의 모습을, 그런 모습을 가진 부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 방법으로 키운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세상적으로 이 아이 출세시키기 위해서 여러 학원, 당연히 공부 잘 시켜야 됩니다. 공부 많이 시키는 건 중요한데 전혀 여기는 육의 생각, 욕심으로 키우는 자녀가 있습니다. 내 욕심대로 이 아이가 의사가 될 수 있는 재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부모의 욕심은 내가 이루지 못한 그 꿈을 이 아이를 통해서 자꾸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주는 하나님의 재능이 다르게 있습니다. 딴 재능이 있는데 무조건 공부만 시키면 능사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그 재능이,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무조건 부모의 정욕과 욕심대로 키우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 자녀가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말하는 대로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누가 태어났을 때 그렇게 말합니까? 요셉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해서 태어났습니까? 기도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부모의, 어머니의 부끄러움을 씻어줍니다. 이 아이가, 예를 들어 나를 통해서 태어난 이 아이가, 어떤 아이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립니다.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잘못 두게 되니까 부모가 얼굴을 돌 수가 없습니다. 자녀 때문에 망신을 당하게 되고 사람들 앞에 자식 잘 키웠다는 소리 할 수도 없고, 불행한 자식을 둔 이 부모는 누구 앞에서도 큰 소리를 못 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라헬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항상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이런 요셉 같은 자식은 부모의 부끄러움을 씻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사랑을 다 뺏은 라헬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도하던 라헬.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를 보게 되면 이 라헬은 특별한 일을 또 하게 됩니다. 가장,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31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 라헬이 무엇을 했느냐면, 남편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 갈 때에 친정집에 있던 드라빔, 친정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드라빔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훔쳤습니다. 그것을 가져가 버립니다. 나중에 이 친정 아버지 라반이 뒤쫓아왔습니다. 그건 내놓으라고. 누가 가져갔느냐, 누가 내 드라빔을 도둑질했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 이 라헬이 약대 안장 아래에다가 드라빔을 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경수 중이니 내가 약대에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이 드라빔을 내놓지 않습니다. 또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라헬이 드라빔이 탐이 나서 이걸 가져갔을 것이다.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탐을 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드라빔이 무엇이냐면, 사람 장정 손 한 뼘 되는 조각으로 만든 부적 같은 것입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잡신 섬기는 겁니다. 친정 아버지 라반은 잡신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내 가정에 축복이 온다고 믿었던 사람이 라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딸이 그것을 걷어버립니다. 제거시킵니다. 뺏어버립니다. 끝까지 내놓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우리가 복음적으로 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내 친정에 있는 우상 같은 것들 다 제거시키고 내가 뺏어버렸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이 사람을 기뻐하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6편 36절에서 38절에 보면 우상을 숨김으로 따르세요. 올무가 되었도다. 우상 숨기면 올무가 놓아진다는 겁니다. 올무는 뭡니까? 함정, 아니면 결박당하고 묶여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우상을 많이 숨기면 특별히 가정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합니다. 집에 교회 왔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가서는 죽은 사람 앞에 제사 지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불의하는 종교냐?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지구상의 모든 종교 가운데 가장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십계명 주실 때에 제5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5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관한 첫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어떻게 공경해야 됩니까? 살아계실 때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일단 돌아가시면 그 부모님 돌아오지 않습니다. 엉뚱한 자가 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집에 귀신 불려들여서 잘 되는 집안이 없습니다. 전부 애군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6편 28절에서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바알불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산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주를 경노케 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앙을 불러들이고, 이 유행이라는 게 뭐냐면 반드시 때가 되면 찾아오는 게 유행입니다. 시시때때로 옵니다. 뭐가 좀 잘 될 것 같더니 갑자기 요새 평안할 것 같더니 또 환란이 또 닥칩니다. 이것이 꼭 주기적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우상 숭김으로 죽은 자의 구약은 제산 음식까지 먹어도 주를 경노케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라헬은 친정집에 있는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람이 오늘 야곱이 라헬에게 마음이 다 뺏기듯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그러한 사람에게 다 뺏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야곱은 죽을 때까지 이 라헬을 잊지 못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은 성도지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2015년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한마디로 말해서 종합세트입니다. 신앙생활에 우리 이런 모습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내 가정에 교회에 주신 직분에 양떼를 지키는 그 목자의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물되는 교회 생활을 잘 하시고 늘 말씀과 성령으로 항상 은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항상 무슨 일이든지 내 방법을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방법을 하세요.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염려하지 말라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번째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 가정에서 우상을 다 제거시키고 오직 경배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혼 불변의 진리가 뭐냐? 사도행전 4장 11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에 다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경배 대상인 예수님만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높일수록 여러분도 주님이 높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라헬이 이제 죽습니다. 죽을 때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낳다가 죽습니다. 탯줄도 자르기 전에 아이가 태어난 순간 얼굴도 보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이 베냐민은 어머니 얼굴 모릅니다. 눈을 감고 태어난 그는 눈을 뜨기도 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영적으로 뭘 얘기할까요? 그런데 태어난 이 베냐민이 어떤 아들이냐면 후세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바로 베냐민 후손입니다. 그리고 에서대서에 보게 되면 왕비 에서도와 그리고 모로데게 민족을 구했던 이 사람들이 바로 베냐민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사람, 그리고 초대교회 가장 많은 전도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최초로 저 유럽의 마게도니아라는 곳에 복음 전했던 사람, 그가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바로 베냐민 사람입니다. 후손을 이렇게 훌륭한 사람 많이 두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나타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뭘 얘기할까요? 육적으로 이 사건을 가르쳐서 영적으로 가르치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들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사도들은 전부가 전도하다가 목 잘려서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들어갔고 독사 불 속에도 던져졌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처참한 이런 일을 겪어야 할까요? 전도하다가, 다시 말해 선교하다가 이 사람들은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오늘 라헬이 애를 낳다가 죽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한 생명을 낳기까지 영적으로 한 사람을
교회에까지 인도하기까지는 이런 나일 같은 이런 처절한 순교적인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그런 자리에 가야 베냐민 같은 훌륭한 성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죽기까지 전도하는 전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한 생명이 나오듯이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5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나중에 베들레헴에서 죽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장사됩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장사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사건 이후에 이 땅에 예수님 오셨을 때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다시 말해서 라힐 같은 사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세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 반드시 항상 내 가정과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양떼들이 있는 그 양떼들을 항상 잠시도 신경을 떼지 말고 늘 관찰하고 형편을 부르살피고 그들에게 책임있는 충성스러운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가정에 세상 방법 대신 내가 주님 방법으로 가기 원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항상 우상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순교를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전도, 성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자리에는 내가 죽는 그 자리에 주님은 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5년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